답변의 전주에 이어 우변 진행까지 봤었는데요. 네, 분명히 이제 하변에서 박정 선수가 뭔가 대위기가 있었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말 슬기롭게 잘 헤쳐나갔고요. 그런데 우상이 따내져 있네요. 네, 지금 류민현 선수가 글쎄요, 중앙 쪽을 좀 두텁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박정원 선수가 아예 이쪽을 해소해버렸고요. 네. 이것은 이제 변화가, 여기도 정리가 됐고요. 두 가지의 지금 큰 변화가 사라졌다. 바로 이제 계산바둑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. 네. 근데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, 글쎄요, 실리적인 우세가 흙 쪽에 있다고 봤었거든요. 그 우상기만큼은 백 쪽에서 좀 살려내는 것이 어땠을까 싶었는데 좀 형세를 한번 살펴보죠. 네, 우하기가 10, 12, 14. 뭐 큰 차이로 보여지지는 네, 않았었는데요. 35, 45, 50, 60, 65. 지금만 65이 나 있고요. 더 불어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. 마지막 열, 스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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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른, 쉰넷, 여덟, 아홉. 구수까지 됩니까? 일단은 뒤로 막아도 흙이 좋은 형세로 네. 보여졌었는데 만약에 여기를 끊어야 돼서 이런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크게 기울어요. 일단 뭐 들어가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.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나서 있는다면 이제 끊어서 근데 이거는 수가 늘었기 때문에 네. 네, 막아도 이제 백이 잡을 수 있고요. 박정환 선수가 착수하고 난 이후에 뒷머리를 잠시 만졌었는데요. 설마 여기서 또 한 번의 변화 구합니까? 정말 글쎄요. 이 변화는 가네요, 지금. 뭐 숨쉴 수가 없어요.